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좀 신기한 소식이랄까? 건강 관련 소식이지만 조금 특이한 그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코메디닷컴에 라고 하는 이 건강 관련 지금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마가리타를 마실 때 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마가리타는 유명한 칵테일이죠. 근데 화상을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 뭐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알코올이 강해서 뭐 여기 술에 불이 붙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름 휴가철 칵테일 한 잔을 들고 선베드에 누워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그런데 만약 칵테일로 마가리타를 선택했다면 화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가리타 화상이라고 부르는 식물 광선 피부염? 예, 별게 다 있네. 그래서 마가리타는 데킬라에 라임즙, 레몬즙 등을 섞여 만든 감귤류 과일이 많이 포함된 칵테일이다. 그런데 감귤류 과일과 같은 특정 식물에 접촉한 피부는 햇빛에 민감해져서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길 수 있다. 그렇구나. 마시다 뭐 흘리거나,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은, 그죠? 여기에 얼룩덜룩해질 수 있겠네, 그죠? 감귤류 과일에는 프로쿠마린이라는 화학성 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태양광선 아래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쿠마린과 접촉한 피부가 UVA, 장파장 자외선, 그죠? 자외선. 거기에 노출되면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서요. 이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을 입고 세포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 큰일이네. 오, 물집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사람마다 다른데 큰 물집이 생기거나 붉어지거나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감귤류, 그죠? 일광에서는 감귤류 같은 그런 게 뭐, 저기 이렇게 피부에 묻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뭐 평소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칵테일 같은 거 마실 때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네, 그죠? 다음에 해변가에서 마가리타를 들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이킹, 낚시, 정원 가꾸기나 농사일 등을 할 때처럼 햇볕을 쬐는 시간이 길 때는 항상 프루쿠마린과의 접촉을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임이 식물 광선 피부염을 유도하는 것은 라임이 가장 대표적이고 레몬, 셀러리, 파슬리. 아, 이거 만약에 레몬 같은 거 이제 저기 그 농사 짓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마가리타를 마시다가 피부에 흘렸다거나 감귤류 과일을 만진 뒤에 선탠을 즐긴 다음 몇 시간 이내에 해당 부위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물집들이 일어난다면 마가리타 화상을 의심해 볼수 있다. 그거 여러분 그 레모네이드 같은 거 마시다가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감귤류 등에 닿은 특정 부위만 물집이 일어난다면 마가리타 화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일단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상이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면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진통제를 사용해서 진통을 다스려야 되겠네요. 그죠? 중증도 수준일 때는 역시 병원에 가가지고 국소 죄송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웃기네. 국소 스테로이드 크림을 처방을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또 그보다 심각한 상태일 때는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처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심하면 병원에 가십시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화상을 입은 부위는 다 나을 때까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만약에 레몬 농장 같은 데서 일하시거나 라임 농장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장갑 같은 걸 끼거나, 그죠? 그다음에 뭐 메쉬 소재 무슨 소매 이렇게, 그죠? 그런 거좀 끼고 하셔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 이제 휴가철인데, 휴가철인가요? 아, 이거 지금 여러분 이게 그 제가 지금 녹화하는 때랑 이거 예약해서 올리기 때문에 언제 지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여름 휴가를 가신다거나 할 때에는 감귤류 뭐 음료 같은 것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거 묻지 않게 조심하셔라 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좀 특이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동영상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고 영광이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